에너지 공부로는, 명 공부로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비밀을 꽤 풀었다라고 자신할 때쯤에 신기하게 정신의 빛이 강해진 거죠. 강해져서 그릇이 커진 거예요. 별다른 신비 현상이 막그 지금보다는 많이 일어났지만 제가 볼때뭐뭐 신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책을 딱 보면 보여요. 뭔 소리인지가 딱 보여요. 그러니까 기운 공부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게 안 보였다니까요. 제 정신의 빛이 요 내용을 뚫고 들어가는데 약해요. 그러면요, 여러분이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밖에 못 봐요. 책을 봐도. 이 소리구나. 그 정도 뚫고 들어가면. 근데 빛이 넉넉하면 이책 내용이 들어와요. 정보가 그냥. 얘기를 들으면 그냥 들어와요. 내 그릇 안으로 다 들어와요. 근데 내 그릇이 작으면 정보가 안 담겨요. 안 담기니까 담을 만한 것만 담으니까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그 엉뚱한 구절에 집착하는 거예요. 자기가 이해할 만한 구절. 그래서 뭐 십일조를 내라는 거야, 말라는 거야, 뭐 이런 자기 고민밖에 안 보여. 딱그 정도 보입니다.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야, 말라는 거야. 근데 여러분 그릇이 커지면 요 내용이 그냥 들어와요, 여러분 안으로.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처럼 보여요. 그건 당연히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요. 여러분이 갑자기 대학 수학 같은 책을 지금 꺼내서 보시면 못 따라가죠. 이해가 안 되죠.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몇 개를 찾아서 그것만 보시겠죠.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이 수 더하기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 그 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면 그냥 보이죠. 어떻게 틀릴지도 다 보여요. 그냥 이거는 그냥 보여요.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릇이 커지면 이런 경전들이 그냥 보여요. 뭔 소리구나 하는 게 보여요.